안녕하세요. 자투리 여행가입니다. 이번 영상은 전라북도 완주군에 있는 공기 마을이라는 곳에 왔습니다. 자, 이곳에는 편백나무를 비롯하여 삼나무와 낙엽송이 약 10만여 그루 식재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. 그래서 그런지 기분이 굉장히 지금 상쾌한데요. 아마도 피톤치드가 많이 분포가 되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. 저와 이 공기마을 함께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. 출발해 보실까요? 여기 편백나무 아래에는 쉴 공간들을 마련을 해 놓았는데요. 여기 앉아서 피톤치드를 몸에 받으면서 차 한잔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. 여러분 한번 방문해 보시는 것 어떻겠습니까? 드디어 제가 좋아하는 오솔길이 나왔습니다. 자, 양쪽으로는 이렇게 편백나무가 빽빽하게 심겨져 있고요. 이렇게 가운데로 오솔길이 나 있어서 정말 산책하기 너무 좋은 곳인 것 같습니다. 서두르지 마시고 천천히 편백나무의 향과 피톤치드의 느낌을 받으면서 걸어 보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. 이렇게 작고 예쁜 폭포도 있습니다. 아마 발을 담그려고 의자도 갖다 놓은 것 같습니다. 저는 여기서 잠시 발을 담가 보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. 와, 정말 시원합니다. 피로와 더위가 한 방에 쫙 가시는 그런 느낌입니다. 신선이 따로 없는 듯 합니다. 와, 여기에는 돌탑들이 굉장히 많이 쌓여 있는데요. 와, 이거 과연 누가 쌓았을까요? 돌탑도 굉장히 큽니다. 한 1m20에서 1m 거의 2m 정도 되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. 모든 소원이 다 이루어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자, 이곳이 이렇게도 좋은데도 불구하고 잘 알려지지 않은 곳이라 그런지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. 자, 그래서 너무 한적하고 힐링하기 정말 좋은 장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여러분도 꼭 한번 방문해 보시기를 강력히 추천드리는 곳이고요. 또한 가장 메리트가 있는 것은 입장료가 없이 무료다. 자, 이게 가장 큰 메리트인 것 같습니다. 여러분, 이렇게 전망대 비슷하게 체험할 수 있는 것도 만들어져 있는데요. 옛날에 원두막을 연상케 하는 곳인 것 같습니다. 저도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기서 산책로 반환길까지는 1.1km를 더 가야 되지만 저는 여기 통문 가는 길 유황 편백탕 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출발하겠습니다. 여기는 마치 공연장 같이 이렇게 조성을 해 놓았는데요. 기타 한 대 들고 와서 많은 사람들과 박수치며 노래하는 그런 모습이 상상이 됩니다.
생각만 해도 너무 기분이 좋아지는 곳입니다. 여기가 편백숲 유황 조격탕인데요. 자, 여기 보시면 지하에서 유황수를 끌어올려서 이렇게 조격탕을 조성을 해 놓았습니다. 산행을 하시는 분들이 잠시 들려서 피로와 그리고 더위를 식힐 수 있는 아주 명소인 것 같습니다. 자, 저도 양말을 벗고 조격을 잠시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여기에 오실 때는 이 조격을 하기 위해서 꼭 필수로 수건을 꼭 가지고 오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.